박현경. 박현경 선수가 어제 마지막 홀에서 티샷 미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 잘 풀어가고 있다가 네. 마지막 홀 티샷 미스가 나면서 더블 보기를 기록했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괜찮은 샷입니다. 지금 정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날릴 듯한 그런 네. 박현경 선수가 지휘를 하네요.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재희 선수. 네.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출발하면서 화려한 출발을 알렸던 김재희 선수인데요. 그 이후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박현경도 페어웨이 지켰습니다. 박현 선수는 정말 첫 우승까지 다섯 차례나 탑10에 들지 않았었습니까? 네. 참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1번 홀 박현경의 버디 퍼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 홀의 더블 보기를 오늘 첫 홀에서 버디로 정말 이 홀을 보면은 그린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입니다. 내리막 경사에 맞았는데도 안 굴러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위쪽에 좀 경사가 심한 곳에 맞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요.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 블랙스톤 골프클럽은 자 박현경 자 이 퍼도 마지막 순간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왼쪽이 높아요. 들어가는데요. 네, 정확하게 라인을 읽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두 홀 연속 버디를 한 박현경 선수인데요. 박현경의 컨트롤 스윙. 오, 나이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세 홀 연속 버디까지도 가능하겠어요. 야, 어제 정말 그 마지막 홀의 더블 보기. 그렇죠. 마지막 홀을 그렇게 마치면은 사실 그 다음 날 흐름이 그렇게 좋지. 왼쪽이 높습니다. 저 위치에서는 홀의 왼쪽 안쪽을 봐야 되는 퍼십니다. 들어가면은 유현조 선수와 함께 7언더파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박현경 나이스 들어가요. 세 홀 연속 버디. 이야 이 흐름이 정말 박현경 선수의 흐름 오늘 뭐 가장 샷이 좋은 선수네요. 네. 또 이번 대회 원퍼트 성공률도 가장 좋은 선수.